맞아요.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엄청 엄청 어려운 그림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커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분 안에 대접을 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그것보다 사실 더 빠르죠. 이런 가이드라인 주최하는 제1회 전국 고교 외식 트렌드 페어에서 위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7월 27일 한국식음료 외식조리교육협회 회장 이은미 대도 축하드립니다. 상장 바리스타 부분 대상 소속 성수여자고등학교 정유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수여자고등학교 2학년 정유희입니다. 제한 시간 안에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작품이 상을 따서 부족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춘천여자고등학교 3학년 박지희입니다. 다른 친구들 거를 봤을 때 다 저보다 잘하고 그래서 상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상을 타게 돼서 되게 기분 좋고 아직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바리스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화이팅!